네, 서울에서 소식 이어갑니다. 북미 두 정상, 하노이에서 만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하노이를 주목하고 있는데, 2차 북미 정상회담, 외신에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안현모 외신 캐스터와 얘기 나눠봅니다. 국내 언론들은 이렇게 생중계를 계속하고 있는데, 외신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하루 외신 분위기가 지난번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때와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지난 싱가포르 회담 때는 현지 분위기라든가 준비 상황을 상세하게 보도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가끔씩 전문가들을 불러서 실질적인 결과에 대해서만 분석이나 전망을 내놨고요. 그것도 기대감에 찬 들뜬 분위기라기보다는 아주 신중한 톤으로 접근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자체를 보도하는 데에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좀 자제하는 모습 역력했고요. 아무래도 지난 회담 이후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트럼프에게 있어서는 뭐 핵폭탄 같은 일이 미국에서 터졌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요. 네, 정말 핵폭탄이라는 표현을 뉴스에서 썼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하노이로 향했어야 되는 스포트라이트가 좀 엉뚱한 곳으로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트럼프의 정치 인생이 걸린 마이클 코언의 공개 증언이 공교롭게도 오늘 밤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트럼프가 오늘 밤에 만찬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간 뒤에도 편하게 휴식을 취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공개 증언이 생방송으로 중계되기 때문에요. 공개 증언을 시청하기 위해서 아마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내일 협상에서 쓸 대본을 계속해서 수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담에 100% 집중하지 못하고 아무래도 머릿속은 워싱턴에서의 일들로 복잡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직접 들어볼까요? And if this just tells you just how worried the president and his allies are about what Cohen said today behind closed doors and what he'll say tomorrow with millions of people watching, including the president himself, who is expected to pull an all-nighter to watch Cohen's testimony. 네, 그렇군요. 그럼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외신들이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네, 뭐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망하기가 조심스럽겠지만 이 회담에 임하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컨디션에 대해서는 다들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보다 나이도 2배가량 많고요. 또 베트남에 김정은보다 더 늦게 도착을 했는데 미국과의 시차는 더 큽니다. 그래서 노이바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렇게들 분석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번에 김정은은 작심이라도 한 듯이 참모진을 대거 동원을 했는데요. 트럼프는 참모진들조차도 이 마이클 코언의 사태로 좀 정신이 다른 곳으로 팔려 있는 상태입니다. 또더큰 문제는 팀 김정은은 이 북핵 문제를 다뤄본 경력이 긴데 반해서 팀 트럼프는 경력이 매우 짧고요. 또 트럼프의 특성이 원래도 참모진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도 또 우려하게 되는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본격적인 담판이 이루어질 내일 트럼프가 불리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외신들 보도 계속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